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2020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예측을,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나리오를 또 써봐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 경제 상황 이분과 함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주원 실장님이 언론에도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하시고, 하지만 방송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네, 오늘 어렵게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2019년을 지난 이제 2020년을 앞두고 있는데, 2019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우리 시장님 보실 때.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아마 기간마다 편차는 있는데 2%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통계상의 불일치 쪽이 0.1에서 0.2 정도 도와주면 네. 2%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1.8, 아마 1.9? 예, 8? 1.9, 예, 8. 그 정도면 작년이 2.7이었거든요. 2.7이요? 그러면 네. 최소 0.8이 떨어진 건데 네. 그 이렇게 빨리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도 그렇고 뭐 다른 기관들도 그렇지만 네. 올해 성장률을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측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2019년의 특징이고요. 네. 떨어뜨렸던 힘은 아무래도 수출 쪽이지 않았었나.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12개월째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게 네. 이게 좀 너무 장기화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설비 투자도 안 되고 네.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실장님은 2018년에 2019년 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저희가 한 2.5 정도로 봤어요. 2.5? 예. 아, 그러면 우리나라 하여튼 뭐 2% 밑으로 본 데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네. 아,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진 거는 그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리고 미중 협상이 워낙 잘 안 된 이거가 큽니까? 반도체 영향이 컸긴 하지만 네. 뭐 다른 품목들도 다 그랬어요. 뭐 자동차도 지금 조금 좋지만 그랬었고 네. 석유학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뭐 골고루 다 떨어졌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여튼 뭐 수출 전체가 좀 안 좋았고 네. 네. 미중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보죠. 그러면 내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년은 지금 이제 경기 바닥론 얘기가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닥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나빠질 건 없다. 이제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뭐 성장률 기준으로는 2%대 초반에 나오겠죠. 예, 올해가 1.89니까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 좋아지는 폭이 체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성장률 한 0.23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네. 체감하기 되긴 어렵고요. 수출은 아마 플러스는 나올 것 같아요. 1분기는 저도 자신은 없는데 네. 그것도 이제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네. 좀 어렵거든요. 특히 단가 부분에서는 네. 아무래도 반도체나 석유학 쪽이 올해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해 다음 해에는 다들 그런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작년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설마 더 안 좋아지겠냐. 근데 더 안 좋아진 해들도 뭐 없잖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더 올해보단 더 나을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느낌적인 느낌 아닌 뭔가 이렇게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히 좀 있다든지.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네. 전월 대비로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가격은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네. 지역적으로나 어떤 반도체 빼고 다른 품목에서 어디 수출이 확 좋아진다 이런 쪽은 찾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중국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한 홍콩까지 포함하면 30%가 중국으로 가는데 네. 중국 내년도 경제 상황 올해보다는 나쁜 건 확실합니다. 예, 뭐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 내부 사정도 그렇고 네. 올해부터 좋아지긴 어렵고요. 중국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수출이 좋아질 수 있을까? 수출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럼 좋아질 게 별로 없네요. 중국 안 좋아지는데. 근데 뭐 워낙 기저효과라는 게 올해 세기 올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그 부채율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갈등 그것 때문에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안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 분명 중국의 수출이 지금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예상보다는 괜찮아요. 예, 마이너스 지금요? 예, 마이너스 폭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0%대에서 소폭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도 들고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아니 앞으로 그럴 거라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닐까. 지금 성장률이 중국 성장률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게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고 그거의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비관론자들이 사실 부동산 가지고 가장 많이 태클을 걸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역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이제 정권이랑 이제 그 내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내년에 더 터질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중국 부동산은 생각보다 좀 강하고요. 네. 저도 몇 년 전에는 이제 부동산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신용시장 부채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부채라면 가계 부채 있고 네. 기업 부채 있고 정부 네. 부채가 있는데 네. 세 개를 합해 놓으면 GDP 한 300%? 300%요? 예, 내년 한 2~3년 안에는 40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보통 국가들이 한 100에서 150 많이 나가봐야 한 200 정도인데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심각한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 말고 기업부채하고 정부부채인데 네. 기업부채는 GDP의 155%인데 선진국, 신흥국 다 평균 내면 1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기업부채 최근에 이제 중국 국영기업이라 그러죠. 공기업이라는. 네. 디폴트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 보면 네. 그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정부 부채는 중앙 부채는 괜찮은 지방 부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가 아마 공식적인 통계는 한 20조 위안 정도 지방 정부 부채가 정도 되는데 네. S&P에서는 숨겨놓은 지방 부채가 30조 위안 최소한 거기서 플러스 예. 30조 위안 예. 그러니까 합하면 50조 위안 정도 되겠죠. 지방 부채만요. 예. 근데 그게 다 거의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에 엮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뭐 지방 정부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기업 부채도 이제 PF 쪽에 엮여 있는 게 많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중국 부동산에 뭐 뭔가 이 트리거가 이렇게 발동이 돼 갖고 터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망합니다. 뭐 모르게 왜냐하면 담담하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수출의 한 25에서 35% 네. 그다음에 제조업 누적 투자의 40%가 중국에 있고 금융시장 의존도가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많게 보면 한 15%까지 됩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같이 그려보면 그냥 시차 없이 바로 떨어져요. 중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고 근데 거기다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라인 하나 더 그려보면 또 틀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뭐 중국의 한 성? 예, 경제 관계에서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죠. 예. 그럼 중국 부동산 안 망하기를 우린 바래야 되겠네요, 지금. 글쎄요. 예. 참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실장님, 그럼 미국은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제가 네, 좀 좋은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중국에 훨씬 더 영향을 네. 많이 받는다. 그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내년에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뭐 몇십 년 동안 예 앞으로도 앞으로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중국에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속국인가요, 게 속국인가요 저희? 아니 뭔가 뭐 수출 다변화 좀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수출 다변화 얘기를 하면은 참 잘 모르는 얘기다. 아 꿈같은 얘기하고 있네. 예, 아 그게 쉬운가? 네 예, 그렇게 얘기들 하죠. 아 그래요. 중국 중국의 위험성이 뭐 우리 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언론들에서 지금 뭐 은행들도 망하고 있고 부동산도 지금 뭐 계속 폭탄 돌리기 하는 중이고 곧 터진다 터진다 이런 얘기가 참 많던데 네. 그게 현실화되면 진짜 우리는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 위기 터진다는 건 한 10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는 거 보면 참 묘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서방 서구 경제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시장 경제를 표방을 하지만 네. 중국 정부가 시장을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근데 느낌은 잘 맞고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차이나 리스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중국 민간 경제 사이즈보다 지금이 한 두 배 이상 커졌어요. 그 말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그때는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문제가 터지면 중국 정부가 다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고 네. 뭐 좀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지 틀어막을 것 같고 네네. 예, 당장 내년에 중국 정부가 망할 수도 있지만 중국 경제가 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망할 확률이 뭐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예. 그 실장님 미국 채권을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중국이 사들인 금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 경제 위기를 중국 내부에서는 알고 약간 대비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네. 이제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네. 어디서 수익을 낼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당연히 미국 채권이 좋은 거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그거를 뭐. 볼모 삼아서 이제 딜을 한다 왜냐면 아 미국 그거는 그런 얘기가 돌아서 아니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걸 사는 거예요 압박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자 중국 혹시 그럼 요거는 뭐 알려주실 수 있나 예를 들어 네. 중국이 정말 그런 위기가 온다 예. 그러면 뭐 어느 날 갑자기 빵 위기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뭔가 시그널들이 한두 개 막 네. 터지고 네. 이제 네. 우리는 네.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하면 어떤 시그널이 터지면 아 이거는 중국 진짜 위험하다. 그 제가 주식 시장은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와서 하라는데 이제 이게 주식 시장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춘 이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하고 중국 증시 주식 시장하고 최근에 동조화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증시도 그 다음 날 영향을 받지만 그거보다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중국이 뭐 갑자기 어느 날 폭락했다 증시가 그러면은 좀 우리가 중국 경제를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걔네들이 폭락을 하거든요. 네. 아, 중국 증시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그거 한번 좀 꼼꼼히 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년에 신흥국은 성장률이 네. 괜찮다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 예측은 아니고 이제 IMF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라갈 거로 예측을 했는데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똑같아요. 올해나 내년이나 네. 예측해 놓은 게 근데 다 그게 신흥국에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좀 애매한 게요. 그 일단은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내년에 올해 아마 6.1, 6.2에서 내년에 5.8로 IMF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일단 신흥국에서 성장률을 올리는 역할은 빠지고. 네. 근데 인도는 올라가는 걸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인도. 예, 근데 인도의 최근 분기 경제 성장률 빠지는 거 어마무시하게 빠집니다. 지금 4%대까지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네. 몇 년 전에 8%였어요. 이제 금방 빠진 건데. 이 지금 4%까지 내려온 거 이 분위기가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최소 2분기에서 4분기까지 더 향후 이어진다고 보면 네. 인도 경제 성장률 내년에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중요한 국가들도 있겠지만 중국하고 인도를 뺐을 때 네. 신흥국 경제가 좋을까? 예, 그거는 이제 논리상 안 맞는 거거든요. 경제적 비중이라든가 네네네. 뭐. 앞에서 이제 끌어주는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네. 인도 중국이 빠지는 신흥국이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이건 아무리 IMF 전망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IMF가 좀 전망을 잘못했다?
같고 판단하십니까? 설마 잘못했겠어요? 네. 아, 그렇게 잘못할 수 있죠. IMF도. 네. 뭐 아무튼 뭐 뭔가 좀 하여튼 맞진 않는다. 안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 네. 중국과 인도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한 네. 신흥국 올라갈 수가 없다. 절대 없습니다. 아, 그럼 내년에 신흥국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나머지 신흥국들 중에 좀 멕시코 마이너하긴 하지만 네. 중남미 쪽은 조금은 좋게 보는 네. 것 같고 아세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세안은 내년에도 조금 괜찮은 수준, 올해도 네. 좋았으니까. 네. 또 하나가 이제 중동 쪽인데, 근데 중동 쪽도 국제 유가가 그렇게 올라갈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 유가하고 그냥 밀접하거든요. 네. 경기 상황이. 네. 그쪽은 좀 내년에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자, 그 현재 몸담고 계신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네. 더블딥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 예. 맞습니까? 빠질 수 있죠. 예, 빠질 수 있다는 건 뭐 1% 가능성이라도 빠질 수 있는 거니까. 1%는 아니고 1% 갖고 얘기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게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본 게 아까 이제 경제 성장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년에 2.7에서 올해 1.9로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0.8이 빠지는 건데. 내년에 2.2, 2.3이면 0.4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보통 경기가 내려와서 바다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내려오는 속도나 오르는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사이클을 보면. 네. 네. 근데 지금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죠. 이런 케이스는 그냥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아, 올라가는 회복 속도가 떨어진 속도보다 훨씬 낮다면 네. 그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로 봐도 네. 그렇게 나와요.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최근에 아마 올해 1분기인가 2분기인가를 저점으로 해서 동행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되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떨어질 때보다 확연히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복을 이끌고 있는 동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취약한 게 나중에 어떤 계기로 해서 그게 이제 속도가 가속화돼서 진짜 회복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가능성은 여기에 자그마한 충격이 던져지면 그게 다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네. 2013년에서 15년 우리 사이클이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그때 13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보면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네네. 소비 심리가 많이 나빠졌고요. 2014년 말 15년부터 이제 중국이 갑자기 어려서 우리가 수출이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영향으로 그때 한번 작은 동산을 하나 그렸죠. 근데 꽤 길었어요. 한 2년 정도 네. 사이클이 그 더블 딥 사이클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간 거죠. 시장님 그 경기 회복에 대해서 보통 이 이론이요 더블 딥 이론이 미국의 80년대에서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U자형으로 회복하는 이제 회복기가 있고 정말로 V자형으로 반등하는데 어쨌든 U자형이든 V자형이든 전혀 반등의 기회가 우리나라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더블 딥의 첫 번째 네. 더블 딥이 이제 바닥이 두 개 두 군데잖아요. 그쵸? 네. 두 번째 바닥 찍고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 내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몰라요. 저도. 예. 근데 이 소비랑 이런 거에 받쳐주지 않으면 무조건 왜냐하면 기업에서 더욱더 투자를 해야지 더블 딥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투자 상황도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그때 상황이 보면 내수하고 수출이 같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끌어줄 수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이 그때가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안 좋고 내년도도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수출은 비록 내년에 이제 플러스는 나오겠지만 그게 물량이 받쳐져서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반도체나 석유학 제품 쪽에 단가가 회복이 돼서 받쳐주는 수출 플러스는 그거는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내년은 상당히 우리가 좀 불안하게 네. 봐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예. 근데 이게 내년 불안한 게 내후년이나 그 후년을 기대하면 되는 수준의 저 암울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 경제는 활력을 좀 많이 잃어서 예를 들면 뭐 인구도 더 이상 이제 늘지 않고 네.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특히나 더더욱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 대하락의 그냥 시작점쯤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10년 후 20년 후면은 뒤쪽 부분에 말씀하신 그게 맞는데 네. 뭐 앞으로 몇 년이다 그러면은 인구하락은 사실 뭐 지금은 별로 예 왜냐하면 지금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네. 예, 인구하락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요. 지금 안 되는 건 기업들이 시장을 되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국내 아. 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 수요가 좀 많이 안 는다는 생각보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좀 꺼리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쉽게 말하면 이제 특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성장률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성장률 수준에 있으면 그냥 보통의 경기 수준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좋은 거고 이제 떨어지면 나쁜 건데 지금 한 2.4, 2.5 그 정도는 되거든요 저희가. 네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올해가 1.9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한 25%가 빠져 있다는 건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잠재 성장률에서 실제 성장률이 멀어지면 그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엔 그런 반등력도 작용을 할 수는 있겠다. 네. 올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 성장률이 지금 빠르게 내려가는 기준선이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네. 뭐 한 5년 후에는 1%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장기 침체, 일본형 불황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혹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전혀 없을까요? 너무 네, 긍정적인 거 한번 좀 짚어보자. 네,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뭐 기대는 반도체 같은 가격이 이제 회복했다고 하니까. 반도체는 네. 좀 엇갈리긴 하는데 시각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네. 뭐 데이터 센터, 뭐 AI, 4차 산업혁명에서 뭐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그다음에 5G도 예, 이제 예, 다가오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건 업계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아니 뭐 저희들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고 업계에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좋은 얘기 저희들은 좀 해주세요. 뭐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네. 세계 경제 자체가 IMF가 한 5년치 성장률 내놓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 저성장은 향후 5년에는 5년 동안에는 계속이 된다는 건데 네. 세계 경제가 나쁜데 반도체만 좋을 순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출현하면 그 반도체가 물론 이제 좋겠죠. 예. 네. 근데 저희들 관점에서는 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쫑이 난다. 네? 쫑이 난다는 거죠. 쫑이 난다? 세계 경제 상황과 반도체 경기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 아, 그걸 쫑이 난다라고 하나요? 예. 업계 용어인가요? 전문. 네.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금리는 가지고 계세요? 그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정도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을 내보면 한 번 미치예요. 한 0.에서 0.7 나오더라고요. 아, 한 번 하거나 안 하거나. 예. 그러니까 안 한다는 쪽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 수준이 워낙 낮고 실제로 최근에 금리 내려서 실물 경기가 반응을 안 했어요. 네. 특히 시장 금리는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은도 아마 제 생각이지만 금리를 더 내렸을 때 이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실효적인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네. 경제가 내년 초에 만약에 많이 나쁘다면 한 번 정도는 내릴 거예요. 그 실질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한원도 면피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책임에서 참 자유로워진 효과가 없다고 딱 선을 그으시네요. 네. 뭐 그럴 네. 것 같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어렵지만 경기를 버블을 막 만들 가능성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연방은행 총재를 협박하는 거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재정 정책인데 총재는 올해 연달아는 아니구나. 꽤 하반기 한 세 번 정도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네.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내년에 갑자기 더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뭐 한두 번 정도 카드는 다 썼고 예. 재정 정책은 뭘 하려면은 이제 의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원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진 않고 이걸 안 할 것 같아서 경기 미국 경기가 내년에 그렇게 크게 아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좀 한 0.2 정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내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자산을 뭐 분리든가 뭐 최선 지키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이거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 부동산 시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저금리니까 이제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하잖아요. 네. 그게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질 금리는 근데 좀 올랐잖아요. 대출 규제도 되게 심해졌고. 대출 규제는 이제 돈 없으신 분들 얘기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뭐 이렇게 집값 대출에 대해서 40% 해주고 그다음 자기 월급에 몇 프로 깎고 예, 이런 식으로 예. 하면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힘들죠. 집을 사기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고액 자산가들만 산다는 그게 얘기인데 이제 그 투자 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네. 최근에 이제 개인들은 모르겠고 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른 데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 혹시 인버스 같은 거 할까요? 거꾸로 되는 투자. 그러니까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거 인버스를. 인버스요? 네, 네.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인버스 따따블이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아, 뭘 하기도 쉽지 않은 한 해군요, 내년은. 그렇죠. 특히나 개인으로선. 예. 예. 대답도 단답형이시고. 네, 내년에 뭐 할 게 없어 우리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좀 일을 안 다물고 내년 네. 좀 버티는 걸 잘하는 한 해로 좀 설정을 해야 되겠군요. 뭐 공격적으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험적으로 뭘 하기는 내년 결코 좋은 해는 아니다. 뭐 일단은 자기 재산을 몰빵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좀 불확실한 게 불확실성의 의미가 뭐냐면. 네. 뭐가 하나 터지면 이제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한 해는 뭐 그렇다고 내년에 한국 경제가 제가 이제 말한 톤을 쭉 얘기해 보면 내년 한국 경제 망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내년에 한국 경제가 망하진 않겠죠. 네, 예, 망하진 않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돈 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근데 그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보고서를 봤었는데요. 이제 네. 보수적으로 채무를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 예.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실장님 말대로 하면 채무를 더 줘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막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개인은. 네. 근데 일단 낸 돈은 그러니까 일단 예. 빌린 돈은 다른 데로 계속 굴려야지 갚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금리니까 뭐 갚을 필요는 없죠. 뭐 실증만 안 하시면 갚을 필요는 없고 네. 금리가 내년에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예. 네. 저금리죠. 내년은 당연히. 금 좀 살까요? 금? 금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달러? 달러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세로 보는 데가 많아요. 올해보다. 예. 미국 경제가 내려가니까. 엔은? 엔은 강세로 보는 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 의견이 아니고 네. 뭐 제가 다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사우디 저금리. 이민 갈까요? 사우디에 왜요? 거기 저 스마트 시티 만들잖아요. 거기 호르무즈 해협 사이에 두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전쟁 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아 청취자분들이 미국 주식 사도 되냐고 물어봐달라고 제가 대신 미국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주식. 미국 주식도 네. 그렇게 막 지금 희망적으로 보시진 않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갈 데 없어. 너네들 도망갈 데가 없어. 미국 경제에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상황이 나빠.
무슨 불안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10년 동안 호황이었거든요. 그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한국의 닥터둠이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닥터둠 아시죠? 되게 비관론자신데. 네. 자 여러분 할 거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은행에다 돈 쌓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네. 네. 하여튼 뭐 여러 뷰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우리 뭐 시장님 같은 또 이런 위기를 또 잘 경고해 주신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마음을 좀 단단히 좀 부여잡으면서 또 철저하게 또 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한 시간 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재밌네요. 이런 팟캐스트는 처음이라. 재밌으셨어요? 지금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지금 한 2천 명 지금 다 죽어나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많아요 시청자는? 아 지금 실시간만 그렇고 이거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한 5만 명 더 봅니다 이거. 아 그렇게 큰 방송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 다 죽었어 오늘. 예, 하여튼 우리 이제 현대경제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원 실장님. 실명으로 댓글 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분 때문에 나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현대경제연구원 가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원 실장님. 너무 재밌으세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실장님 같은 그런 뭐 막 이게 두루뭉술한 얘기보단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막 두루뭉술하게 내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원 실장님처럼.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머지않은 날. 혹시 오늘 뭐 저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이 뭐 시켜서 나오신 건 아니죠? 원장님 모르세요 나오는 거. 아 그렇죠. 네, 보고도 안 드렸어요. 뭐 억지로 나오신 것 같은 느낌 좀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 주원 실장님 조만간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실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